컴퓨터를 처음 딱 켜면은 사용자마다 여러분들이 작년도 전년도 코딩 2년차에서 공부를 하셨다시피 사용자 환경이 다 다르죠. 그래서 내가 로그인했을 때 바탕 화면과 같은 컴퓨터를 하더라도 다른 친구가 로그인했을 때의 바탕 화면도 다르고 폰트도 다르고 이게 서로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이제 환경이라 그러는데, 그런 이제 컴퓨터가 켜졌을 때 어떤 사용자가 앞으로 작업을 컴퓨팅 작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환경들은 어떤 변수라고 하는 곳, 환경 변수라고 하는 곳에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환경 변수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특정 사용자에게 어떤 환경, 어떤 바탕 화면, 어떤 폰트, 폰트의 크기, 뭐 기타 등등 개개인에 맞게끔 어떤 설정되어 있는 파일들을 우리 앞으로 이제 자주 다루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프로파일 파일이죠. etc 화면, 그죠? etc 디렉토리에 들어가보면은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일 이름이 쭉 들어가보면은 조금 더 내려오면 여기 있죠. 요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요 내용, 이게 좀 있으면 좀 복잡한데 요거는 좀 따다 놓겠습니다. 보면 요 etc에는 프로파일에 이제 모든 컴퓨터를 처음 이제 켰을 때 기본적인 어떤 설정들을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이제 그래서 여기는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좀 고쳐가지고 다른 다양한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모든 컴퓨터의 모든 사용자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etc에 보면은 bash.bashrc라는 파일도 있어요. 위에서 보면은 bash.bashrc 이 파일도 역시 사용자 환경, 사용자의 컴퓨팅 환경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 bash.bashrc하고 그리고 이좀 전에 봤던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이 파일, 요두 개의 파일을 통해서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어떤 공통적인 환경들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마다 이제 고유한 환경도 설 수가 있는데, 홈 디렉토리죠. 홈 디렉토리에 들어오면은 이제 존이면 존, 지금 현재 존으로 지금 로그인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bashrc라는 파일 있죠. 저희 bashrc라는 파일이 특정 사용자 존에 해당되는 정보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은 글자가 한글, 영어보다는 한글이 좋다, 혹은 한글도 폰트는 맑은 고딕이 좋다, 혹은 뭐 기타 등등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내용들을 기록해 놓을 수가 있겠죠. 그것이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물론 폴은 폴에 맞춰서 이러한 자신의 어떤 환경들을 여기다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파일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좀 전에 봤던 etc 프로파일하고 비슷한데 닷 프로파일로 되어 있죠. 이 경우는 이제 개인 사용자에게, 개별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환경들입니다. 어떤 내용들을 요 프로파일에다 적고 어떤 내용들을 이 bashrc에 적는지는 우리가 실제 예를 통해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기록을 지금 기억을 해둬야 될 부분은 모든 사용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etc 폴더, 그죠? 파일 시스템에 etc 폴더에 있는 etc 폴더에 있는 프로파일 이 녀석, 그죠? 프로파일과 그리고 bash.bashrc라고 하는 요거하고, 그죠? 요것이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어떤 환경 변수를 저장하는 곳이고, 그리고 개별 사용자, 특정 개인의 고유한 환경, 그죠? 그것은 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 있는 bashrc와 그리고 닷 프로파일 여기에 기록된다 라고만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이러한 파일들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파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고쳐서 우리의 어떤 컴퓨팅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지는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